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많으니까 또 그렇다고 뭐 몇 날 며칠 몇 주를 못 나갈 수가 없어서 한번 같이 쉬어서 나가 보려고 했습니다. 반려동물이 1kg당 몸무게당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.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체고가 낮잖아요. 낮은 곳에서 마시는 그 미세먼지가 훨씬 좀 유해하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반려견이 외출 시에는 이제 털에 묻은 미세먼지가 이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집안으로 유입돼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일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 주까지.